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지난 2일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양진 시장 준설토 특혜 의혹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에서 내용이 피업체 자신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영자 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40년간 여주시에서 성실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발전을 함께한다는 신념으로 건실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김영자 의원의 발언이 크게 잘 못됐다고 고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피업체는 여주시 능서면 능서로에 본사를 두고 주식회사 모 회사라는 상호로 골재, 모래 등을 선별하여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밝히며 피고소인 김영자 의원은 지난 2018년 여주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시의원으로 지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고소인의 회사가 여주시와 골재 계약을 하면서 마치 엄청난 특혜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 마냥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F업체는 선량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를 시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악덕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행위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김영자 의원은 고소인의 회사가 무자격자이며 관련인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업체고 밀실에서 수의 계약이라는 등의 해악 발언을 하여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시의원들과 공무원, 여주 시민 등이 자신의 회사를 몰지각한 사업체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하여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김영자 의원을 성토했습니다. 고소인은 김영자 의원이 시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업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특수유공자회의 특임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식회사 모개발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여주시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재계약한 회사가 고소인 회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향후 경찰 조사 결과의 비추가 주목됩니다. 유스NUTV 배석환 기자입니다.